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구수한 제주어로 정겨운 노래를 불러온 가수 양정원 씨의 혈액암 투병 소식이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양정원 씨는 그동안 50여 곡에 달하는 제주어 자작곡을 통해 푸근한 제주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는가 하면 지스를 비롯한 영화에도 출연해 폭넓은 대중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또 많은 어린이들과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제주어로 창작도 하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양정원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도 더 우리 빠른 양정원님의 쾌유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고.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 예술계와 지역 주민들도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AB형인 양정원 씨를 위해 지정수혈과 치료비 후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총에서는 제주 예총에서는 내년 1월 15일 설문대 여성센터에서 우리 양정원님의 쾌유를 바라고 경제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지금 기회를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모두 우리 양정원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같이 힘을 모아서 콘서트를 열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제주인이 사랑하는 우리 양정원님 꼭 빠른 쾌유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뜨거운 환호와 박수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의 영원한 삼촌 양정원 씨의 빠른 쾌유를 빌며 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와 다시 흥겨운 제주어 노래를 들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의 찐 매력을 만나볼 텐데요. 가을 여수에서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체험거리들이 있다는데요. 판타스틱한 여수 여행 지금 떠나봅니다. 아우! 성화? 야, 오늘 저희 자꾸 서유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화 오빠 오랜만이네요.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랑가 몰라. 소유하고 싶은 가수 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유미 씨 오신다고 해서 네. 오늘 여수의 가을을 정말 판타스틱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브한 체험들 준비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액티브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저 양성아와 소유미가 함께하는 판타스틱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고 갯벌이 품고 있는 신비한 생명력에 감탄하는 곳 여수.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자유를 만끽하는 짜릿한 순간까지 여수라서 가능한 판타스틱 체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가을빛으로 물든 매력적인 여수의 풍경 속에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다 왔어요. 여기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뭔가 느낌이 예사롭지 않네요. 예사롭지 않아. 예사롭지 않아. 여수에서 만나는 판타스틱한 첫 번째 체험. 선생님,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소라면에서부터 한 12km 구간이 아주 바다를 보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구간이 있어요. 환상적인 코스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안전하고 즐거운 마일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가자! 빛으로 물든 논두렁을 따라 달리면 가을 빛깔이 마음속에 포근히 안깁니다. 논과 들녘, 바다와 하늘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것이 여수 남파랑길의 매력이죠. 근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여수 이렇게 놀러 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바다와 맑은 공기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죠? 네. 뭔가 답답했던 그 마음이 쫙 풀리고 막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평상시 스트레스 받은 거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 아, 이제 시작인데 벌써 다 풀렸어요. 판타스틱하다. 오늘처럼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내 마음도 설렘에 심고 터질 듯 터질 듯
문득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성아 오빠는 알랑가 몰라. 시청자 여러분 이게 보는 알랑가 몰라. 알다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과 눈을 호강시켜주는 풍경, 귀에 착착 감기는 선율까지 더할 나위 없는 순간입니다. 도착! 아, 도착! 도착! 이거 보세요. 갯벌 노을마을. 노을마을? 아, 갯벌에서 우리가 탈 수 있는 체험들이 너무 많거든. 아~ 오, 체험에서 저기 유현장 계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현장 계시네요. 유현장이 만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니까요. 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네. 이거 갯벌 노을마을이 또 체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어떤 체험 가능합니까? 또 이 평화가 너무 넓어서 예. 바자락이 잘 자라는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고. 바지라? 네. 두 친구의 목표는 바지락. 여자만 갯벌의 풍성한 생명력을 건져볼까요? 잠깐만요. 저 애기들 많이 큰 것 같아요, 애기가. 네, 많이 컸어요. 뭐야? 우리 애기 많이 키웠어요. 우와! 우와! 야! 뭐야? 엄청 많네. 많이 막 나오죠? 네. 우와, 여기다 있네. 와, 여기 있다. 네. 진짜 많다. 진짜 백합, 커요. 백합 쪽의 사이즈 정도일까지. 어마어마 그래. 아니 어떻게 빨리 칼국수 넣어 먹고 싶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호미와 호미 사이 정도 깊이를 네. 이렇게 파시면은 이렇게 바지락이 나옵니다. 오, 여기도 나오네요. 와 진짜 많다. 와. 이거는 와가지고 캘 맛이 나겠다. 거의 이거는 진짜 캐는 게 아니라 거의 죽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의 죽는 거야. 와, 정말 호미만 되면 자석처럼 끌려나오는 큼지막한 바지락. 찰진 갯벌, 청정한 자연이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우리 이런 바다를, 소중한 바다를 지켜야겠다. 어? 갑자기? 지금 이런 바지락이 다 사라지면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네. 맞는 말이긴 하네. 여러분, 바다를 지켜야 돼요.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맞아요. 바다에 쓰레기 던지지 맙시다. 맙시야. 네. 담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아, 그러면 내가 맛있게 탕을 끓여서 시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지락탕 시원하지? 가자! 갑시다! 바지락탕 먹으러 가자! 맑고 개운하고 칼칼한 바지락탕. 군침 돋는 비주얼이죠? 청정 여수 갯벌에 어? 이 바지락 맛을 봅니다, 지금. 아, 네. 정말. 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아, 너무 맛있다. 아니, 일단 알도 너무 크고 쫀득쫀득하고 네. 담백하고. 아. 진짜 여수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우리 몸 속으로 딱 집어넣는 거 같잖아. 여수 바다야 사랑해. 사랑해요. 자, 이번엔 짜릿한 수리를 맛보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와, 선생님 이거예요? 유미 씨,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저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몸무게 제한만 좀 있을 뿐이고요. 몸무게요? 예, 예. 몸무게 혹시? 25kg부터 100kg까지. 아, 어떡하지? 24kg는 안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와. 네. 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믿어도 됩니까? 국가대표가 지금도 국가대표로. 아, 국가대표세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가네.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선수들과 함께하는 짜릿한 체험. 해발 380m 천성산 정상에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저 고속 호흡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겼어? 네네네.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중부대인데. 네. 아, 그래요? 아주 멋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안 들려요. 제가 5년 전에 타봤거든요. 5년 전이요? 네, 5살 먹으니까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봐야겠죠. 바람막이용 의상과 헬멧, 그리고 굳건한 의지까지 챙겨봅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지금 식은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바람이 상당히 좋으니까 네.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이 먼저 나가시나요? 아, 오빠 경험이 있으니까 오빠가 먼저 한대요. 아, 젊으신 분이 먼저 하셔야죠. 세계적으로 가장 네. 공평한 방법. 네.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역시. 난 남자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예. 안녕. 이제 잠깐만요. 어이구. 이제 잘할 수 있죠? 아, 그럼요. 화이팅. 준비 됐나요, 유미 씨? 어, 네. 그 네. 말을 더듬어. 자, 드디어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올라 봅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는 중년의 도전도 시작됩니다. 힘차게 땅을 박차고 푸른 하늘 속으로 출발. 하늘과 바다가 한 프레임에 들어오면서 입을 담을 수 없는 기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짜릿함이 동시에 찾아듭니다. 여수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의 백미는 바다 위를 나는 짜릿함에 있겠죠? 바다 위를 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여수에서 나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누린 시간,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저장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오! 와, 진짜 너무 잘했다. 브라보. 그거 미쳤어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너무 긴장하더니만. 근데 딱 발이 떨어지는 순간 네. 경이롭다. 야. 여수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야. 아, 너무 행복하고 막 네. 자유로워진 기분이랄까요? 아, 다음에 올게요. 누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오늘 판타스겠죠? 아, 너무 판타스틱했어요. 판타스틱한 네, 여수는 이곳 여수에서 함께 즐기세요. 여수로 놀러 오세요. 판타스틱. 낭만과 힐링, 자유와 스릴을 만끽하는 여행의 메카 여수. 가을날 여수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가자동에 막창집이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먹으러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구워주시고 라면이나 그 사이드 메뉴도 다 너무 맛있어서 대학가 너무 맛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맨날 고민이네. 아무 때나 가도 다 맛있어가지고. 맞아. 짱. 지금 15년째 단골인데 엄마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그런 음식이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저 2대째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맛에 변함이 없고 깔끔하고 사장님이 너무 정성들여 해주셔서 정감 있는 그런 음식점이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라서 다 고기들이 물도 좀 오르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몇 킬로입니까? 이상이. 50킬로. 고기 참 좋네. 색감용으로서는 이게 이제 좀 나하고 저희 집은 샵을 하기 때문에 샵용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이게 저 개장을 좀 엮고 있습니다. 아, 예. 장사하려면 준비할 것도 좀 있어서 텃밭에 좀 가보려고 해요. 저희 가게 창업주는 저희 어머님이신데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가 계신데 가는 마음이 너무 좀 무겁습니다. 해갖고 무겁고 어머니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너무 이 가는 마음도 참 괴롭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담은 매실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희 양념장하고 이걸 할 때 전부 다 매실 엑기스 이걸 가지고 저 대욕을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또 쓰고 저 장 동안에 이렇게 숙성을 시켜놓으면 어떤 깊은 맛이 한결돼 있거든요 해가지고 78년도 12월 당시에 저희 집이 가시가 좀 많이 기울어가지고 어머님께서 이제 자식들 이제 먹여 살리려고 어머님 고향이 이제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횟집을 여시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대동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횟집 자체도 기했을 뿐더러 횡선회 자체가 상당히 고급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진주 시내에 횟집이 한 다섯 손가락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하루 매출이 그때는 전부 다 현금이었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막 술도 쌓아놓고 막 그렇게 막 팔 정도 됐었는데 저희 모친이 담은 된장인데 해마다 저희가 된장을 이렇게 담습니다 해가지고 아직 콩이 좀 살아있네 그대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채소들은 대신 여기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우는데 대부분 채소들은 지금 여기서 소소하게 좀 깎아가지고 식당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수족관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선어가 돼가지고 아침에 시장에 어머님이 장을 보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돌을 떠가지고 처음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그렇게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1999년도 그때부터 같이 했네요. 네, 저는 그때 청주 개전에 있었고 97년 아예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재보고 네가 내려와가지고 이 업을 좀 맡아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나이도 이제 계시고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보호자격증하고 일식자격증을 이제 갖추고 이런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은 배가 무르다 이래가지고 생선을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개장을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제가 샵을 배웠어요. 15년 전에 그 비가 와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머리 빼하고 그 하모 그 뼈를 갖다가 장시간 계속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계속 다려가지고 근데 그 중간에 일체 다른 조미료라든지 이런 거를 가미를 하면은 오히려 잡내가 생겨가지고 그 순수한 맛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모는 칼금이 많이 가 있어서 여기 한 3초 정도만 담그시면 이걸 꽃처럼 확 피거든요. 이걸 하모 꽃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단골인데 이사로 오면 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생각나는 집이었거든요. 오늘 어머님이 안 계셔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맛은 예전 그 맛인 것 같고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게 엄청 담백하고 국물도 깔끔하고 이게 야채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뭔가 더 신선한 것 같고 맛있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갖고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저한테 계승을 하라고 그 뜻이었고 어머님이 쌓아온 손맛 그대로 대를 이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을 수 있고 서로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머님이 빨리 좀 쾌차하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더 손잡고 같이 한 번만 일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음은 강원영동에서 전해드릴게요. 강릉하면 커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매년 커피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커피도시 강릉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햇살 예쁘다. 아름다운 햇살. 커피 한잔할래요. 용기 내보내요.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커피하면 떠오르는 그곳 강릉 안목해변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14회 강릉 커피축제가 진행됐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많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강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축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귀를 활짝 여시고 따라오시겠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러면 강릉하면 떠오르는 거? 강릉하면 대관령? 대관령? 네, 대관령. 강릉하면 대관령이 떠오른다? 네, 대관령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옆에 바다가 있는데. 아, 저 바다도 좋아요. 아. 강릉에 네. 커피 축제가 열리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렇구나. 네. 처음 들어봤구나. 그럴 수 있지, 학생이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어디요? 캐나다에서 여기 강릉에, 안목에. 네. 어떻게 오셨어요? 커피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와, 이야, 감사합니다. 야,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좋아요. 바다, 시원한 바다도 보이고 마시는 커피, 커피거리, 멋있는 건물 다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럼 강릉에 혹시 커피 축제도 열린다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몰랐어요. 그죠. 캐나다에서 오셨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 축제라고 무슨 트렁카도 있는 거 봤어요. 아, 그죠, 그죠. 그래서 축제도 있구나 했죠.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랬구나. 아, 일주일 전에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아, 아버님, 강릉하면 그럼 떠오르는 거? 해변이죠. 해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뭐 해물 대게 같은 거. 먹는 거. 역시, 역시. 강릉이 커피 축제가 열리는 곳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건 모르고 왔는데. 아, 그렇구나. 커피 축제가 열리는 거 알았으면은 또 그때 오실 계획 있으셨나요? 그렇죠. 어. 그래도 어제 오면서도 축제를 있나 없나 찾아봤어요. 아, 찾아봤었으니까. 자, 이렇게 안목해변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또 바다를 즐기시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아, 확실히 강릉 커피의 상징인 곳답게 많은 국내 관광객분들, 그리고 해외분들까지 와서 즐겨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커피 축제에 관한 얘기를 저는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피 축제를 준비하셨던, 또 그리고 참여하셨던 분들을 좀 만나보러 가볼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매년 10월이면 커피향으로 물드는 강릉입니다. 올해 커피축제 참여하셨었는데 일단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어떤 커피 계통의 샵에 그런 경기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게. 자, 여러분 실제로 커피축제 기간 동안 이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네. 업장이라든가 이런 강릉의 분위기 체감을 하셨는지. 전국에서 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전문집을 좀 찾아다니는 강릉의 이제 맛집, 커피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투어를 좀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잘 치러졌습니다. 내년에도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리는데
내년에 또 추가됐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추가도 되고 또 개선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장소 이동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강릉 커피 축제 한다 이런 한 장소가 딱 꼽아졌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커피 축제 하면 그냥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혹시 이 커피 축제 기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하는데 평소랑 다르게 뭐 손님이 많다던가 이런 걸 좀 체감을 하셨나요? 없지는 않았는데 실제 피부로 체감하기에 많지는 않았고요. 그냥 주말 정도에 화장실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강릉 커피 축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행사장이 커피거리하고 좀 먼 관계로 손님들이 불편하는 데 걱정이 있는데요. 메인 행사장이 동학운동장에 있어도 우리 커피거리를 찾아오시면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제2행사장 같은 그런 드립이라든가 이런 메인 외에도 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좀 설치돼서 관광객들이 같이 좀 즐길 수 있었어요. 커피축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 커피축제 정말 잘 됐잖아요. 자체적으로 평가 좀 해주시죠. 연휴 일이 더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아니면 뭐 그 각종 행사나 대회 큰 대회들을 유치하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커피축제 자체가. 강릉 커피축제만의 매력이 뭐라 생각하세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저희 강릉에서 로스팅 챔피언십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이 두 가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선수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그걸 보러 오는 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됐죠. 이전 커피 축제보다는 훨씬 더. 네. 우리 강릉 커피 협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 강릉 커피 축제 어땠나요? 자체적인 평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외부에서 좀 대규모로 진행된 커피 축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많은 홍보가 되었고 또 저희 협회 소속된 회원분들이나 여기 지역에서 커피와 관련된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릉 커피축제 내년 15번째로 찾아뵈야 합니다. 내년 강릉 커피축제 개선되어야거나 또 보완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에는 저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조금 더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요. 좀 더 지역의 로컬 축제, 나아가서는 여기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2022 강릉 커피 축제 그 뒷이야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내년 커피 축제가 너무나도 기대되십니다. 내년까지 강릉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가을과 커피를 좀 더 즐겨야겠어요. 먼저 가세요. C는 뭐 운동이야. 그냥 집에 잠이나 자야지. 죽긴 뭐가 추워요. 네? 죽긴 뭐가 추워. 아, 너무 춥잖아 지금. 이럴 때 운동하면 하나도 안 추워져요. 아, 이럴 때 무슨 운동이야. 그냥 잠이나 자는 거죠. 실내가 삽니다. 실내요. 아, 실내 산다고요? 실내 산다. 아니, 뭔 실내? 아니, 어머니. 아니, 저 운동 실내.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추워진 날씨.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즐거운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운동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가수 마하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배워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제 홈트는 운동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홈트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홈트.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홈 트레이닝. 그러면 네. 저도 한번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홈트 준비물은 긴 막대기.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기나 마대자를 네. 이용해서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복무술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막대기를 드신 상태에서 약간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주시고 다리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기지개를 편다는 식으로 머리 위로 막대기를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가운데로 쭉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쭉 올려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을 이용한 운동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참 쉽죠? 양쪽 겨드랑이 사이와 등 쪽에 겨드랑이에 막대기를 껴주시고 하체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만 상체만요? 네, 상체만 돌아가실 수 있게끔 네,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배가 나온 사람 잘 안 되네요. 네,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배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피디님 계신데 네. 피디님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내가 네. 안 되는 건지 봐야겠어요. 네. 네. 피디님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이거. 오늘도 불려나온 한 PD. 이게 내가 봤을 때 배 때문에 안 되나 그냥 안 되는 건가 봐야 돼. 자, 그럼 배 나온 두 사람 도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있는 힘을 모아 허리를 돌려보는데요. 그 결과는? 아, 솔직히 누가 많이 돌아갔습니까? 솔직히 PD님이 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런 일이 없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어깨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네, 어깨 스트레칭은 자, 오른손으로 위에 잡아주시고 봉 위에를 잡아주시고 왼손으로 쭉 봉을 밀어 올리시면서 어깨를 늘려주시는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홈트가 절로 되겠는데요. 네, 어머니 나 보니까 이게 집안지 할 때 이게 봉, 이제 걸레질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밑에 할 때 이걸 네. 해도 괜찮겠는데 혹시 해봤어요? 근데 집에서는 잘 안 해봤어요. 아, 안 해봤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운동할 때는 더러 했죠. 아. 네, 하면 엄청 좋죠. 근육도 괜찮지만 이렇게 쭉쭉 늘려주니까 훨씬 부드럽고 이제 좋죠. 아, 유연성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연성이 많이 좋아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은 좀 굳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운동을 해주면 좀 그런 유연성이 생기더라고요. 야, 제가 어른이 됐나 봅니다. 엄청 굳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안 내려가더라고. 보세요, 안 내려가 나는. 안 내려가, 이게 다예요. 그만하세요, 이게 다라고 이게. 요즘에 또 집에는 봉이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왜 로봇 청소기로 일 다 하잖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떤 운동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때는 집에 모두 있으신 의자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 의자로? 네.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의자를 이용해서 하체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의자 등받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상체는 구부리시지 않는 상태에서 네, 다리를 살짝 구부리셔서 그 상태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제 무릎이, 자기 무릎이 엄지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엄지발가락보다 뒤로 나가면서 무릎을 굽혀주셔야 되고 허리를 너무 많이 숙일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살짝 드신 상태에서 그 상태로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앉아주셨다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네. 스쿼트는 원래 이거 의자 없이도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스쿼트를 하시게 되다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다칠 위험이 있고 안전성에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이용해서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 같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기를 반복. 이번 운동은 자 장딴지, 가자미근과 비복근을 위주로 하는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까치발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꿈치를 드셔서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손으로는 옆에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뒤로 기울이신 상태에서 자, 다리는 앞으로 쭉 펴시고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복근 쪽으로 잡아당기시면 되겠습니다. 홈트 구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시네요. 하늘로 가요. 우리 저 마음처럼 하지 않아요. 저 마음처럼. 네. 마성 씨, 오늘 운동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네요. 아, 선생님. 제가 이게 해보니까 제 노래 중에 미워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정말 미워지려고 해요. 너무 힘든데 네. 주의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몸을 챙겨가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 동작을 따라 하실 때에 자기 몸에 무리가 온다 싶으시면은 그 즉시 멈추시고 휴식을 취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적은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약간 사람이 자기가 잘한 데서 약간 거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자 빼고 하거나 네. 무리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 절대 피하셔라. 네, 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이 음악 소리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그 에어로빅?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이제 에어로빅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네.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보다 리드감이 좋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몸은 약간 통통하시지만 잘하실 것 같아요. 몸이 유연하고 근력도 있고 잘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틈에서 무거운 몸 이끌고 가벼운 듯 시작하는 마성. 그런데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한 그래요? 번에 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요. 정말. 칭찬은 마성을 춤추게 한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째 한 박자 두 박자 늦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아예 포기하고 앉아버린 마성. 많이 힘드세요. 가만히 들어. 체력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이제 어머니 제가 해보니까 에어로빅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래요? 숨이 너무 차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음악 듣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음악 하면 활력수도 생기고 그죠? 네. 좋죠. 땀나는 거 봐. 확실히 근데 스트레스를 확 풀린 것 같습니다. 그쵸? 스트레스 거의 없으시겠어요? 아유, 저희는 없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음악 계속 듣고 음악 동작하면은 하나 동작 외우면은 네. 그거 따라하다면은 쾌감이 있게요. 내가 동작. 운동은 하고 싶은데 에어로빅이 부담스럽다면 실버 체조는 어떠세요? 조금 더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한 실버 체조도 인기 만점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야, 열정이 남다릅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열정. 네. 근데 실버 체조, 실버 체조만의 그 매력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에어로빅을 안 하면 아파요. 네, 이 에어로빅을 하면 온 전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빅만 며칠 빠지면 아픈 데가 너무나 많아. 근데 여기 와서 그거를 하면은 확 풀려. 아니 근데 그 에어로빅 배워보시면서 좀 이게 어디가 많이 좀 좋아졌었어요? 사방이 다 좋죠. 사방이 다? 젊어지잖아요. 네네. 아니 왠지 보니까 피부도 너무 동안이시고. 근데 어머니 혹시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0이 됐는데요. 90이요? 네. 90? 90. 아, 정말요? 예. 아, 너무 동안이신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제일
동안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동안이시죠? 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듣죠? 재미있게 살아요. 아, 즐겁게. 재밌게 사니까. 에어로빅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실버체조는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이제 심폐지구력도 향상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 함께 운동합시다! 운동은 삶의 즐거움과 건강을 챙겨주는데요. 활동량이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더 필요한 홈트레이닝.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으로 어르신들 모두 건강한 일상 보내세요. 건강한 노년, 누구나 꿈꾸는 삶일 텐데요. 쉽게 따라하면서 안전한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운동으로 소통하며 모두와 즐긴다면 외로울 틈도 없는 멋진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웃는다 눈물이 흐르지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요 두고